자, 오늘 글로벌 주식 속으로는 정다영 연구원님과 함께 할 텐데, 만나 뵙기 전에 우리 시청자분들과 인사를 좀 하고 싶어요. 여러분, 잘 보이시나요? 아니면 잘 계시나요? 어떻게 지금 우리 애청해주고 계신 분들이 원래 1시만 되면, 바로 인사를 주셨는데, 아, 내일을 꿈꾸며님, 반갑습니다. 지금 유튜브 창 통해서도 많은 분들, 시청하고 계시네요. 여러분들 인사를 좀 함께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저희가 글로벌 주식 속으로 해서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글로벌 주식 가운데서 최근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많이 산그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도 채팅창 통해서 여러분들의 의견 많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글로벌 리서치팀의 정나영 연구원과 함께 하도록 합니다. 연구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되게 어색하죠? 네. 예. 지난번에 홍록기 연구원님도 어쩔 줄을 몰라 하시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거리가 좀 많이 가까워졌잖아요. 뭐 좋은 거죠. 돈독해지고, 그쵸? 전 예, 좋습니다. 전 좋아요. 자, 오늘 글로벌 주식 속으로 해서는 마소. 예, 네. 마소 이야기를 하려고요. 마소 하면 우리 시청자분들도 다 아시겠죠? 예, 마이크로소프트. 마이크로소프트가 사실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굉장히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그들이 듣기에는 싫을 수도 있지만 좀 구닥다리? 그러니까 막 너무 맞아요. 이제 시스템적인 부분에 있어서 업그레이드가 없었으니까. 근데 최근에는 이제 Azure. 어떻게 발음하는 거죠? 우리 영어 언니? 아, 잘 예, 하셨습니다. Azure. Azure. Azure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오늘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볼 텐데, 일단 블룸버그의 투자 의견 컨센서스부터 좀 볼까요? 네, 오늘 기준으로 블룸버그 컨센서스상 매수 의견이 89%, 보유 의견이 11%고 매도 의견은 없는 상황입니다. 네. 매도는 할 필요가 없다. 이 정도면 계속해서 보여도 된다라는 의견인데, 지금 보면 최근에 실적이 그 Azure. 그리고 뭐 이제 집에서 재택근무가 늘어나면서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실적부터 한번 볼까요? 네, 먼저 마이크로소프트는 미국 시가총액 1위 기업입니다. 어제 이제 5월 21일 종가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1조 3,910억 달러를 기록 중인데요. 이걸 제가 오늘 오전에 이제 네이버에 1조 3,910억 달러 네. 쳐보니까 1,700조 원에 달하는 규모더라고요. 1,700조. 네, 참고로 제가 한국 거래소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어제 이제 종가 기준으로 코스피 전체 종목의 시가총액 합이 1,340조 원이었기 때문에 와. 한 종목의 이제 시가총액이 이렇게 크다 이런 기업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이크로소프트는 계속 성장 중입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의 회계 결산일 기준으로 올해 이제 저희가 생각하기에 1분기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3분기라고 표시를 하는데요. 편의상 1분기라고 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1분기에도 마이크로소프트는 매출액이 350억 달러로 15% 상승했고 EPS가 1.4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3% 성장하면서 매출액과 EPS 모두 컨센서스를 상회했습니다.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전 사업부가 견조한 매출 성장을 지속하면서 탄탄한 사업 구조의 힘을 보여줬고, 부문별로 마진 확대 및 믹스 개선 효과로 수익성도 향상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는 코로나19의 여파를 오히려 더 이제 긍정적으로 받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지금 일단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좀 요약해서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네, 먼저 이제 좀 부문별로 이번 실적을 살펴보면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어떤 거를 잘하고 있는지를 알수 있을 것 네. 같은데요. 사업부별 매출 추이를 보시면 네. 지난해 1년, 딱 1년 전에 매출 순위가 More personal computing, 그 다음에 productivity and business process, 그 다음에 마지막이 intelligent cloud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1분기에는 이 순서가 싹 뒤바뀌어서 1위가 intelligent cloud, 2위가 productivity and business process, 그 다음에 세 번째가 More personal computing 순으로 바뀌었는데요. 그만큼 이 애저를 중심으로 한 intelligent cloud 사업부가 고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또 productivity and business process 사업부 역시 오피스 365의 구독 모델을 도입을 하면서 또 링크드인까지 포함을 해서 안정적인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지난 1분기에 코로나로 이 링크드인 광고나 기업 컨설팅 검색 광고 부문에서는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는데 원격 근무 확대로 클라우드 서비스 애저와 그 다음에 오피스 365 커머셜의 매출 성장률이 무려 59%, 25%의 고성장세를 이어가면서 각 사업부의 성장을 견인했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못 알아들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영어가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어쨌든 근데 가장 키 포인트는 그 인텔리전트 클라우드, 네. 뭐 이제 Azure 요 부분에 있어서 실적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라는 거고 순위가 이제 바뀌었다라는 거잖아요. 그 사업부 내에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를 이끌어가는 그 사업부가 지금 요쪽이 가장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건데 중요한 건 이제 지금까지의 실적이 그랬고 앞으로의 관련된 전망이 어떤지가 궁금한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까? 네, 이번 코로나로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피해를 입기도 했지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즉 디지털 전환에 따른 수혜가 부각이 됐는데요. 그쵸. 회사 경영진 역시 이번 실적 발표 당시에 2년치 동안 발생할 디지털 전환이 최근 두 달 만에 이루어졌다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로 재택근무, 온라인 교육, 이커머스 등 디지털 서비스 이용을 피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이 회사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 플랫폼인 애저를 중심으로 오피스 365, 다이나믹 365 그리고 윈도우즈와 같이 기업들의 의존도가 높은 서비스 수요 증가로 이어졌고 또 이런 것이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입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줌 비디오가 굉장히 각광을 받았잖아요. 그쵸. 근데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로 화상회의 플랫폼 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팀즈라는 건데요. 팀즈. 네. 딱 이름만 들어도 벌써 팀끼리 뭔가. 네, 맞아요. 업무 협업 툴 갖고 예. 화상회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밝힌 거에 따르면 네. 3월 한 달 만에 이 업무 협업 툴인 팀즈를 이용한 화상 커뮤니케이션이 1000%나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 앞으로도 회사는 이런 또 여기에 따라서 이제 회사가 고객 수요를 반영을 해서 이 팀즈의 서비스를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영상회의, 채팅, 그리고 업무 공유를 가능하게 하는 팀즈의 사용도가 높아지면 이것은 마이크로소프트에 있는 그 오피스 365 간의 솔루션 간 결합을 강화하고 그렇죠. 또 따라서 수익성이 향상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보면은 이번 코로나19가 대변혁을 일으켰는데 그 가운데 그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21세기 그리고 코로나19가 지나고 나서의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만한 그런 뭐라 그래 저런 시스템들을 굉장히 많이 갖추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굉장히 이슈가 될 것 같은데 지금 보고 있는 이 화면이 뭐를 말하고 있는 거죠? PPT. 아, 저기 팀즈군요. 마이크로소프트 팀즈. 영어가 있는데도 읽지를 못하네요.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에는 팀즈가 있고, 네. 줌 비디오가 있고, 구글에는 또 미트라는 네. 게 있잖아요. 원래 구글은 뭐 하나 더 있었는데, 무료 체크아웃인지 뭔지 뭐 하나 있었는데, 그, 행아웃 체크아웃이 아니고 체크아웃은 이제 어디 이제 숙소 들어가서 하는 걸 체크아웃이라고 하는 거고 행아웃이 있는데 어쨌든 이러한 다양한 변화 가운데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앞으로도 전망이나 그리고 실질적으로 실적 컨센서스 같은 경우에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지금 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경영진이 이번에 이제 2분기 매출의 가이던스를 제시를 했는데요. 네. 물론 이제 예전에 비하면 조금 넓게 이 범위를 제시를 해서 불확실성을 반영하긴 했지만 여전히 10%에서 13% 정도 매출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네. 이런 것으로 볼 때 이제 다수 기업이 가이던스를 철회하거나 아예 제시를 하지 않았던 것을 고려하면 이렇게 가이던스를 제시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해도 안정적인 성장성이나 수익성 창출에 대한 자신감이 반영되었다고 판단이 되고 또 블룸버그 컨센서스 상으로 보더라도 올해 마이크로소프트는 2020 회계연도 기준으로 EPS가 12%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2021 회계연도에도 9% 의 양호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 꾸준히 성장해서 지금 시총 1위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자체만으로도 전체 우리나라 시가총액을 넘어서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많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미국 주식 가운데 마이크로소프트 많이들 들고 계실 텐데 관련한 오늘의 내용도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글로벌 주식 속으로 이 시간 정나은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